국민의힘은 이번 재판 결과에 판사 겁박 시위 등에도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등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1심 선고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국민의힘.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판결에 대한 판사 겁박, 보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. 한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이 판사 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민주당 내에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존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거론하면서는 민주당이 5년 동안 뭉개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판결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해 내일 도심 대규모 장외 집회를 취소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보라고 촉구했습니다.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. 당내에선 이 대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죄상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극적인 부활을 바라는 건 헛꿈이라는 등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.